1999년생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적을 하시면서 훨씬 더 편하고 괜찮을 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뭔가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1987년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셔도 언제나 시작점은 있는데 끝점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고,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, 아유,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, 그래, 이제부터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 그나마 조금 더 낫고요. 가시면 가실수록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. 1975년생. 내 앉은 곳을 이동을 하라 그랬어요. 근데 이 이동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몰라서 자꾸 헤매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동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요 사이에는 집을 이사하셔도 되고 또 사업장을 움직이셔도 되고 근데 직장에서는 이 이동수가 가을역이나 돼야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실 일이 있습니다. 1963년생. 마음은 급하다. 뭐든지 내 손에 쥐고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, 욕심만 있지, 그닥 움직이는 것이 적다 그러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자중하셔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마음 급하다고 열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실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시면 두 달, 석달 후가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실 일이 있습니다. 1951년생.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먼길 가실 적에 조금은 더 조심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. 특히 비행기 타고 먼 길로 나들이 가실 때는 내 몸조심을 조금 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